네, 안녕하세요. 병자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프린팅 월 비움 전 전시 중입니다. 벌써 프린팅 월이 세 번째 전시입니다. 8월에 네 번째 전시를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프린팅 월 비움 전은 선착순 30점 접수합니다. 그리고 전시와 리뷰, 인터뷰를 마치고 한 명을 선정해서 초대전을 엽니다. 그리고 지난 2회 전시 때는 전시 작가 중 세 분을 포함한 단체전도 했습니다. 4회 접수에서 추가된 사항은 한 회 최대 4점 접수 가능한데 누적 참여 작품 수가 16점이 되면은 1회 한 주 초대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열어드립니다. 전시 중 리뷰와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하다 보면 뭐라도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움 갤러리는 아트페어 18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작품 18만원 전시입니다. 전시 장소는 동대문 DDP A3 아트홀입니다. 전시 일정은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입니다. 작가 모집은 곧 올릴 예정이고 소장품도 받습니다. 원하시는 컬렉터 분들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아트페어 100인 100작품전이 전시 준비 중입니다.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세택에서 열리는 서울 아트페어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100인 10호 100작품전이 6월에 갤러리 아람과 공동 주최로 갤러리 아람과 비움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전시 작가 모집은 4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입니다. 전시 작가 발표는 5월 20일입니다. 전시작가 응모 메일은 artisthegame100@gmail.com으로 받습니다. 접수할 내용은 게시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는 원주 인터블고 아트페어 원주에 있는 호텔 인터블고 컨벤션 홀에서 열립니다. 그 중에 푸른 청춘전이라고 하는 청년작가 기획전이 있습니다. 참가 자격은 40세까지입니다. 개별 면담으로 작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작가님들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비움 갤러리는 충무로역 4번 출구 파리바게트 골목으로 150m 오시면 오른쪽 건물 1층에 있습니다. 찾기 쉽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12시부터 7시까지 오픈합니다. 관람 시간 외 방문을 원하시면 예약 후 관람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윤슬 작가님이 오셔서 짧게 라이브 공연을 했습니다. 2회, 3회 프린팅 월 비움전 참여해 주시고 공연도 해 주시고 매우 감사드립니다. 서울 아트페어에도 참여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프린팅 월 비움전 참여 작가님들 작품 리뷰와 인터뷰도 진행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말들도 정리하기도 합니다. 갤러리 하기 전에 작품을 감상하면서 공예스러운 작품과 예술스러운 작품을 구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거는 예술답다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작가님은 작품을 팔아야 작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느 작가님은 프로라면은 그 일로 생계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평론가 분은 생활이 곧 작업이고 작업이 곧 생활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40세에 은퇴하고 아테네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생계는 걱정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정도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제발 좀 그림자 좀 치워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지낼만 했나 봅니다. 이중섭은 돈이 없어서 담뱃산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김한기는 뉴욕에 있을 때 재료 살 돈이 없어서 신문지에 광고 없는 면을 골라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하면 됩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여유 있는 대로, 여유 없는 사람은 여유가 없는 대로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하면 됩니다. 무엇이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매될 것만 골라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판매되지 못할 것도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작품이 쌓이면 그것이 기록이 되어서 남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지금의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한 것이 많지도 않고 전시할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은 어디에 기록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작가의 활동은 기록의 싸움입니다. 기록을 잘 남겨야 합니다. 작가의 소장 작품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언제 그럴 날이 오겠냐고 말한다면 오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품을 많이 하고 많이 쌓아놓아야 되고 소장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작가의 활동이 작품도 많이 하고 전시도 많이 하고 기록도 잘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고흐도 10년 동안 1000점 이상 작품이 남겨져 있었고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미술관도 만들어졌습니다. 작가의 활동이라면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작품이 얼마 없다고 한다면 많이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움 갤러리는 제3회 프린팅월 비움전 전시 중입니다. 다양한 프린트 작품과 원화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비움 갤러리는 단체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stevie.com 비움 갤러리 페이지에서 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단체 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전시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주시면 전시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비움 갤러리는 앞으로의 행사 일정을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습니다. 관심 있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여러 작가님들과 여러 갤러리들과 협업 또는 기획을 환영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5월 아트페어 18, 5월 서울 아트페어 백인전, 6월 백인전, 7월 원주 인터블과 아트페어 푸른 청춘전은 기획자 갤러리 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비움 갤러리는 보다 활발한 활동을 위해 후원을 받습니다. 작품을 비움 갤러리를 통해 소장해 주시면 더없이 좋겠지만 아직 때를 기다리신다면 무엇이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인, 다과, 즉석 공연 등 금전적인 것 외에도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